현재 현안 질의 중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 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아니요. 간사 옆에 있어요. 뭐죠? 없었는데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안 질의 불출석 중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 간사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희가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감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숙고를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협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우리 저 최민희 위원장께서 매우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저기 마이크 어떤 분은 끄십시오. 마이크 네? 끄십시오. 아니 이런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안건조정 잠깐만 안건조정위원회를 회부하자고 하셨잖아요. 예, 네,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 절차 그 확인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상정한 박민 증인에 대한 국회 증감법에 따른 불출석 등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국민의힘 최영두 간사로부터 반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현 의원님. 네, 이라고 회부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는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제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끝나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구성, 이거는 현안 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결하자고 위원장이 지금 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만 결정할 수 있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간사님 지금 제가 발언 중에 있었고요. 지금 발언권을 얻지 않고 간사님 이렇게 하면 나머지 우리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최영두 간사님처럼 막 얘기를 하게 되면 겹치잖아요. 말이 겹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는 고발의 이게 안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 알아들었고요. 네, 그리고 의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증인이 아닙니다. 참고인입니다. 이거 발언 신청할 기회 없습니다. 찬반만 의견 표시하십시오. 아니 이거 지금 상정됐습니다. 안건이. 그래서 찬반 토론 중인데 최영두 간사님이 이거 안 들으셨어요? 지금 최영두 간사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인지 아닌지 지금 행정실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했습니까? 예, 검토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보류하고. 아니 절차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이 안건은 오늘 의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안건조정 대상인지 아닌지 지금 최소한의 판단을 하고 아니 최소한의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불출석에 대한 고발권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요 하나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혼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격이 우리가 제가 일을 빨리빨리 진행한 제가 성질이 좀 급하긴 한데 잠시만요. 지금 과방위 행정실에서 확인했습니까?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러면 신성범 위원님 반대 의견 내십시오. 2분 드리십시오. 아니 안건 조정이라는 게 57조 2항에 딱 규정이 되고 있고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안건 조정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해석이 필요한 걸 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저도 뭐 이 회사 출신이 한데 그게 아니라 KBS 사장은 계속해서 국정감사회 때 나오죠. 결산 때 나오죠. 인사청문회 때 다 나와서 하는데 야당인들만 계실 때 정관법에 의해서 정인증 해놓고 안 나오니까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겠다 하고 그 처벌은 굉장히 엄한 법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이게 뭐 말씀 다 하셨습니까?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KBS 사장은 역대로 보더라도 적어도 현안 질릴 때 나온 적은 없어요. 다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서 다 출석한 게 사실이고 심지어는 제 기억이 맞다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양성동 사장도 현안 질의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지난번 회의 참석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반대 의견 주신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김영 간사님. 네. 그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위 저희가 지금 1, 2, 3소위, 예산소위, 그 다음에 청문소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안건소위까지 조정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나서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소위가 구성도 안 됐고 안건조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안건 중에 의결을 해야 될 지금 상황에서 그럼 소위를 구성하고 미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 1분 드리십시오. 저는 다음에 하자 그래 놓고 지금 그래서 안건조정소위에 구성하자니까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법조문을 이것을 저렇게 편리하게 해석하시는데 아까 우리 저 김장겸 의원에 대한 그런 명백한 인신 모독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무슨 도덕적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다툴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편파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저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지금 급히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불출석 등의 죄로 정의 문제를 지금 고발하신다고 해서 급히 들어왔는데 우리가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이윤기 의원님이 하신 이 그 인신모독과 종료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은 분명히 사과하셔야 되고 이래야 이 문제 재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의장이 6월 5일 날 해당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저기 행정실 결론이 났습니까? 네. 아니, 이 안건에 대하여 지금 저희가 법조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건의 의결은 보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현안질의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죠. 의사진행 발언 이거는 아니 그게 의사진행 발언 전이었고 지금 간사님들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작하기 전에 줬잖아요. 좀 순서 좀. 다음은 김장겸 위원님.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현안 질의입니다. 5분입니다. 현안 질의에 앞서 아까 이 흉기 의원이